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2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은 네 가지 관문을 간략하게 열어 구분합니다. 첫째는 대의를 설명하고, 둘째는 경의 종지를 분별하며, 셋째는 제목을 해석하고, 넷째는 문의 뜻을 소회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수는 5교로 본 겁니다. 오늘 대사께서는 사를 많이 말했죠. 여기도 사문으로 분별한다 했죠. 네 가지 부문으로 분별을 하는데 첫째는 대의를 서술하고 다음은 경종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제목의 명칭을 해석하고 네 번째 가서는 경문의 뜻을 문의를 소석합니다. 해석합니다. 그것까지가 과목입니다. 원칙은 이렇게 해놓고 줄을 바꿔야 되는데 줄을 안 바꾸고 계속 써버렸죠. 줄을 바꿔야 보기가 더 좋은데 그래놓고 이제 첫 번째 사문 분별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술 대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대의를 서술한다는 것은 대의라면은 금강산맥경의 명칭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금강산맥경의 가장 큰 뜻을 밝히는 그겁니다. 서술한다. 본효대사의 그 글이 비슷해요. 다른 경도 경에 대한 해석도 보면은 문체나 말이나 비슷합니다. 기신론 해동소나 다른 것이 이제 열반경 종료나 무슨 대해 토론 종료나 모두 다 본효대사 문체는 아주 독특하게 조금 비슷합니다. 다 다른 사람보다는 독특해도 비슷해요. 문체가 여기서 이제 금강산맥경에 대한 대의를 밝힙니다. 대의가 뭐겠어요? 대의는 다 일심에서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일심이 바로 대의라는 뜻이죠.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죠. 모든 사람은 만 가지 법으로 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그 만 가지 만법이 다 구경에는 일심이거든. 일심에서 다 비롯된 거니까. 그래서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일심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일심이라는 그 명칭을 둔 거죠. 대저 일심의 근원자리는 일심이라고 말만 붙일 뿐이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 둘 하는 숫자에 관계가 되는 그런 일심은 아니라요. 절대적인 절대 유일무이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일심은 절대 유일무이한 마음이란 그 뜻이죠. 이런 뜻에서 일심이라고 한 거예요. 일심은 바로 절대를 말한 겁니다. 숫자적으로 뭐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유일무이한 오직 전지전능하고 아주 초능력을 가지고 불가사의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말과 생각이 끊어진 그 마음을 일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유심이라는 말과도 통하고 기신론의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라고 하는 일법계란 말과도 통하고 또 기신론에 보면은 일심 진여문 생멸문 두 가지 문이 일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일심과 같은 말이죠. 일심은 우주만유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중생과 부처, 범부와 성인들이
차별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본체의 마음이 바로 일심이라요. 그 일심의 근원은 밑에 설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무를 떠나서 독정하다. 있다 없다 벌써 유무랑은 상대적인 거지요. 유심 무심 다 떠난 거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요. 보통 사람들은 잡념과 번뇌를 가지고 분별 의식을 생활로 하는 범부들은 마음이 있는 쪽이겠죠. 유심이겠죠. 또 소승이나 성문 연각들은 유도들은 마음을 무상정 같은 걸 닦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그 정을 닦는 사람들은 마음을 떠나서 무심 쪽으로 수행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일심의 근원에 도달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심의 근원자리는 있고 없는 걸 떠났다.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에요. 사구를 다 떠난 거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 아닌 것도 아니고 있거나 없거나 한 것도 아니요. 그래서 홀로 청정하다. 홀로 청정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독일 무발려라. 독일하여 발려가 없다는 그 말과 같지요. 문수보살의 한산으로 과연 됐죠. 거기에 한산시에 이 말이 있죠. 이 말과 같은 말이죠. 한산이라고 중국의 한산 습득 두 분이 걸뱅이같이 절에 다니면서 얻어먹고 말이죠. 아주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 세상 거쳐갔죠.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 화신인데 나중에 열반에 든 다음에 그 산에 가서 바위굴에 가서 보니까 바위 밑에 가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한산시입니다. 한산시에 나와요. 가귀 천연물이여 독일 무발려라. 귀할 귀자요. 이자는 귀할 귀자. 가히 귀하다. 타나시면 막 초소로 내 갈기는데 모두 잘 모르대요. 나는 타나신 초소를 다 알아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먹더라고. 타나신 막 초소로 자디잘게 막 갈겨버려요. 나는 굉장히 높아시면서 초서를 안 쓰다가 어찌다 한번 썼지 뭐. 에? 크게 쓰지고 나는 누구라도 기억하기 좋게 옆으로 쓰지 이렇게 그냥 줄글로 이렇게 막 안 쓰잖아. 똑똑 띄어버리잖아요. 띄어버리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어려운 간문 말이죠. 어렵게 딱딱 붙여놓으면 정신이 그냥 답답하죠. 가귀 천연물이요. 가의 귀중하다. 천연한 물건이요. 일물이죠. 일물이 여기에 있으니 명상이 없지만은 고금을 꿰뚫었고 하나의 미진 속에 있지만은 작은 티끌 속에 있지만은 우주를 싸고도 남는 그 자리죠. 독이라요. 유독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반려가 없어 짝할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 자리가 바로 일심의 근원자리죠. 독존이나 독정이나 뭐 같죠. 네, 독일이나.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 독일이라서. 발음은 똑같지 않아요? 독존 또는 독립. 또 독정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독일이나 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나 공자의
주역의 독립이 불개라. 그 자리는 혼자 서가지고 변동이 없어요. 왔다 갔다 안 해요. 고침이 없어요. 변동이 없단 말이죠. 천만고를 천지개벽 억만고를 지나도 그 하나도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독립이죠. 어디에 기댈 것도 없어요. 또는 오늘도 사람 독정이라고 했죠. 그 자리가 일심의 근원자리는 일심은 자기 혼자 유독 자기 단독으로 독일로 청정하단 말이죠. 청정이란 말은 텅 빈자리거든. 비었으니까 청정하지. 뭐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청소하기 바빠요.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니까 그 깨끗이 못하잖아요. 깨끗한 것은 텅텅 비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도 없고 말끔하면 그게 청정하죠. 빈 것을 청정이라도 합니다. 깨끗한 것도 청정이고. 그 자리가 정나나 정세쇠. 정나나 정세쇠라도 하죠. 금강경 5가에 보면은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정나나 정세쇠. 두 자요. 이 자도 나 자요. 정나나. 어린애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막 나면은 옷도 입지도 않았고 실 오라기도 걸치지 않아서 벌거숭이 그대로거든. 그게 정나나한 모습 아니요? 정나나하고 정세세랑선 맑은 물로 깨끗이 치쳐서 한 점 더러운 때가 없이 티끌도 없이 깨끗한 그 말숙한 자리를 정나나 정세세라고 하지요. 오가에 따오죠. 야보송에 정나나 정세쇠 하여 몰가파로다. 넉자 여섯자지요. 정나나 정세쇠 이렇게 쓰는가요? 틀렸는가? 정세쇠 하여 몰가파로다. 야보송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까지 더 붙었어. 가히 잡을 수 없어. 그 자리를 아무리 잡으려고 포착하려고 해도 포착할 수가 없어요. 포착을 해지는 물체가 아니죠. 이런 거는 줄 수 있죠. 볼펜 같은 거. 치계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일물자리는, 그 바로 일심자리는 청정해가지고 비어가지고 고요하고 밝아서 그 자리는 정나나하고 적쇠쇠 하여 가히 잡을 수가 없어요. 포착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포착을 한다고 하면 벌써 집착이지. 포착을 못한다고 해도 집착은 집착이지만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포착하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야보스님이 그 허물을 털기 위해서 가히 잡을 수 없다. 그 자리가 사실 그런 자리죠. 그랬으면 될 건데 왜 또 삼공 바다라고 또 나와요. 일심은 근원과 대꾸로 이렇게 문체가 그리 대꾸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일심은 근원과 같이 상대를 이루는 부부관처럼 대꾸입니다. 일심은 근원처럼 삼공의 바다는 진과 속을 원흉하여 다면합니다. 다면이라고 하든지 자면이라고 하든지 유물을 떠나서 독정한 것처럼 삼공의 바다는 진재와 속재를 진재는 진리의 세계고 속재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진은 본체계고 속은 현상계고 본체계와 이와 사죠. 이가 바로 진이 되고 속은 바로 사가 됩니다. 이판사판 하는 그런 진속. 진은 이가 되고 이건 바로
4가 되죠. 이건 본체 계고 이건 바로 현상계죠. 이것은 진리를 말한 거고 이건 현실을 말한 거고 속은 그런데 진리와 현실, 본체계와 현상계 또는 2와 4 거기에 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흉무회하거든. 평등해서 두 모양이 없는 거요. 진과 속으로 보면은 두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은 두 모양이 본래 없는 거다 말이죠. 진과 속이 하나가 되었어요. 마치 물하고 그 소금하고 타놓으면은 소금이 물 속에 들어가고 물이 소금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그 물로 되듯이 그와 같이 진제와 속제에 원흉해서 다면합니다. 맑을 땀자 다면이나 독정이나 같은 말이죠. 맑아서 청정하다 말이죠. 청정 원담이라고 했죠. 능엄계에는 원담 둥글고 또는 청정하다 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잠이라 하기도 하고 보통은 담인데 불교에서는 잠자로도 발음을 많이 합니다. 자면. 그런데 자면이라고 많이 안 읽고 보통은 다면이라고 많이 읽죠. 스님 이름도 다면인 다면 스님이라고 읽잖아요. 발음은 불교에서는 이 자를 잠으로도 읽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담으로도 읽어요. 담이나 잠이나 뭐 같은 겁니다. 맑은 물같이 허공같이 천공과 같은 거죠. 맑은 허공과 같은 것을 담면이라고 그래요. 응연 일상원이죠. 응연 일상원이 바로 담면이요. 그러니까 다면은 천공과 같은 것을 다면이라고 하지요. 같은 거지 꼭 천공은 또 아니라요. 맑은 허공과 같은 거요. 그러니까 삼공이 뭐냐. 불교에서 삼공을 많이 말하죠. 능엄계에서 도에 들어갈 때 아공으로 붙어서 아공으로 붙어서 법공, 구공 되면은 도가 다 완전히 일대사를 마치는 겁니다. 첫째는 아공이고 그 다음에 법공이고 그 다음에 구공이고 이걸 삼공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공 탁구공, 배구공, 축구공이 아니라 아공, 법공, 구공인데 무화가 되면은 그걸 아공이라고 그래. 나라고 하는 아집이 없어지면은 아공이라 하고 아집보다도 법집이 또 없어지면 아를 구성하는 그 요소, 물체, 대상, 우주만법, 우주만법이 다 공한 그 자리가 법집이 없어지면은 그걸 법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죠. 아집도 있고 법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공이라서는 아법 두 가지가 다 함께 공한 거. 구공은 두 가지 해석으로도 합니다. 공한 것까지도 또 공한 거.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아, 공, 법 공하니까 두라뇨?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 공, 법 공 된 것, 그 공까지도 또 공했다는 거. 그러니까 털고 털어서 더 털 것도 없을 경지에 도달해야 삼공이요. 그러면 일심이 바로 삼공입니다. 삼공을 터득하면 일심의 근원에 도달하게 되고 일심의 자리는 본래가 삼공이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삼공을 얻는 쪽으로 부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수행할 때? 일심의 근원이라고 할 때는 본각이라면 참공의 바다는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본각, 시각 두 가지를 말한 것이 금강산매다 이거요. 오늘도 알 것이죠. 소타고 금강산매경 쓸 때 본시로 종을 삼는다고 그랬죠? 본각, 시각. 이게 이제 일심의 근원이고 이건 이제 참공의 바다고 글을 쓰자니까 바다라고 한 거지 뭐 바다라고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참공은 자리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에 또 이어서 이렇게 또 갑니다. 다면 하여 융이 함으로 하나가 아니다 말이죠. 융이가 뭐겠어요? 둘이 원융해야죠. 둘이 융화가 된 거예요. 둘이 내나 진속 아니요? 진속이죠? 진제와 속제. 진속이 하나야로 되어버린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또 아니지. 왜 하나가 아니냐? 진제가 없어졌고 속제도 다 없어졌으니까 둘도 아니고 또한 진제도 없어지고 속제도 없어졌는데 무가 하나라도 남겠어요? 아니죠. 아공, 법공, 구공. 속제가 공하면 아공이면 법이 공하면 진제라면 이것까지도 떠난 게 구공 아니요? 그래서 둘이 다 융화가 됨으로써 진속이 다 융화가 되기 때문에 원융화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다 말이죠. 하나란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셋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지. 하나 아닌 데서 하나로 말했고 셋이 아닌 데서 셋을 말했죠. 셋 아닌 하나를 밝혔고 하나가 아닌 셋으로 밝혔죠. 삼공으로 독정하여 이제 독정이라는 말은 아까 일심의 근원은 유물을 떠나서 독정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또 다시 일으킵니다. 홀로 깨끗하여 홀로 청정하여 변을 떠나서 중도 아니다 말이죠. 변이란 말은 변두리 치우친 거. 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변자가 어떤 글을 가리켜요? 어떤 말을? 예? 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항상 남한테 기대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변자는 여기서 아까 유무를 떠났다 했으니까 유무가 바로 변환이요. 유무든 진속이든 다 해당이 되지만은 여기 문장상으로는 아까 유무를 떠나서 독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변과 무변 유쪽과 무쪽 그래 양쪽이 뭐가 있어야 중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야 양쪽이 없는데 무슨 중간이 있겠어요. 끝도 없고 무두무미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거요. 조사 화두가 다 무두무미하는 말로서 화두를 만들어서 그 참선하는 납자에게 무두무미를 정말 그대로 무두무미가 나타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면 중간도 없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는 없어도 중간이 남아있으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이쪽도 저쪽도 없으니까 중간도 없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에요. 저기에 저 썼잖아요. 남녀상이 다 없다고. 그러면 남녀상이 없으면 중성이냐 비남비냐 중성도 아니야거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독정에서 유무 양변 두 가지 치우친 두 조궐 두 가를 떠나가지고 중간도 아니다 말이죠. 중간이 아니어서 이제 또 그 말을 또 읽으면 그래요. 원효대사의 문체가 이렇게 나갑니다. 늘 그게 물고 물고 이렇게 것이 이제 연쇄 반응처럼 이렇게 시계줄 같이 이렇게 요리 물고 저리 물고 자꾸 이렇게 물려서 나가듯이. 그러니까 원효대사 문체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돼야 돼요. 시계같이 기호문자죠. 요리조리 연쇄문자로 돼야 있어요. 그러면 원효의 그 문자를 알면은 말이죠. 이 다음에 원효에게 그것이 저 해녹되지 않아요. 그 문장에 연쇄문자로 되어 있어요.